손님이지. 네. 죄송한데 올해 좀 여행 좀 안 가면 안 됩니까?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많이 어려운 거 아시지 국민들예. 네. 예, 그런데 굳이 그렇게 올해 하루만 올 한 해만 좀 안 가면 안 되겠습니까? 그 뭐 따로 의장님하고 말씀 나눠보시죠. 의장하고 하라고요. 지금 방금 새가 빠지게 싸우고 왔습니다. 예, 어연님 그 여행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그냥 제가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한 말씀만 좀 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거 좀 말씀 좀 해주세요. 그 긍정적인 면 있잖아요. 촬영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아, 해외, 자꾸만 해외 연수 여행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, 자, 해외 연수 여행입니까? 확실하게 무슨 여행입니까? 전화도 안 하는데 자꾸 전화는. 그렇게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순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달라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갔다 와서 보고서 보고 이야기하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? 근데 보고서도 확인 안 하시고 이렇게 지금 대화가 안 되죠. 아, 그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 잘 모르겠지만, 자, 해외 연수 여행을 우리 의원님이 가실 때 분명히 뭔가 가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는 이래서 이런 좋은 목적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없습니까? 지금 딱히 그냥 가서 일단 보고 나서 이야기하실 거예요. 가서 내가 이런 걸 배워와서 앞으로 우리 구에 이런 걸 접목시키겠다.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는 계획서를 보시면 됩니다. 계획서를 보시고 본인 여기 물어보는 거잖아요. 아, 그 우리 의견의 보고서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. 개인 의견요? 개인 의견이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고 저희가 또 심의도 거치고 심의 내용 아 법적으로 하등이 이제 문제 없으니까 가도 문제 없다 이거죠. 계획서와 심의 내용 다 받았고 보고서 내용과 그걸 보시고 의문이 생기시면 말씀을 하시면 답변이 있는 거지 대뜸 무슨 효과가 있냐라고 하시면 그 효과는 다 계획서와 보고서에 물론, 저희가 포함을 시키는 거죠. 와 어떻게 그렇게 젊은 분이 알겠습니다. 무슨 말인가? 예, 해외 연수 여행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 가시죠. 아닙니까? 네, 이번에 미국 갔죠. 미국하고 캐나다 두 군데 가잖아요. 맞죠, 그죠? 네, 네, 잘 다녀오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젊은 어군들의 공통된 말, 해외 연수 여행. 저희들은 해외 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. 해외 연수 여행을 갑니다.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해외 연수 여행을 갑니다. 그러니 서류, 홈페이지 그런 걸 보고 본인이 판단하십시오. 젊은 어른들 그래도 나는 조금은 틀릴 줄 알았더니 싹수가 놀았습니다 전부. 예, 그나 그 같이 있다 보면 그런 노땅들 꼰대들하고 그냥 한톡속이 되는 거예요. 예? 저런 애들이 뭐 인생을 알고 물론 의원이 됐는데 인생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. 뭐 필요합니까? 예, 지역 주민과 동네로서 일만 잘하면 되지 잔머리 잘 굴리갖고. 그래도 인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아, 또 열받치네. 일단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